아, 오늘은 뭐 조용한 목소리 했는데, 뭐 우리 친구나 뭐 구독자 뭐 10명 있었으면 제가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. 왜냐, 이승희님 목소리를 많이 닮아서. 가야방에 가면 또 김경호인데, 평소에, 아, 이것도 내 나름대로 이게 트라우마거든. 아, 힘들어요. 나 웬만하면 내 얼굴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. 오늘은, 뭐, 아침부터 가서, 세화장에 가서 밥 먹고, 브로콜리, 또 뭐지, 그 신고, 파, 뭐, 양배추, 그 신고, 그래가지고 오늘, 얼마 전에 집에 와가지고 성당에가 오는 길인데 하고 요 육수 내가 어제 몰래 놨다고 요 옛날에 97년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3년 전이가 동명의 현진 형님이 옛날에 포장마차 할 때야 선웅이 요놈 96년인가 7년 고대 태어났는데 고놈 태어날 때 내가 집 앞에 고 포장마차 내이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제주도에는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잘 없어요. 솔직히 두부에다가 이제 멸치 다시에다가 여기 우리는 경상도 지름이죠 지름. 예, 그래가지고 먹으면 제가 뭐 28, 27살 때 일 점심할 때 아침 현장에가 일이 안 되고 이러면 그 이제 현장 앞에 식당 해주면,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해주면, 거기다가 소주 한잔 먹고. 그 기억이 아직 납니다. 진짜, 이거 진짜 아주 맛있어요, 이거. 이게 뭐, 콩 원료가 어떤지 모르겠지만. 지금도 이게 막걸리, 이거. 서울유 비슷한, 이거. 누가 보면 우유인 줄 알겠는데, 막걸리. 여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고향도 보이고 소주 한세잔 먹고 또한 세네 잔 먹었나 먹고 지금 이거 먹으려고 막걸리 한병더 있는데 더 먹으려나 몰라 맛은 그 맛이 안 나네. 내가 아는 거하고, 놈들이 해준 거하고, 그 마음 자세가 틀린 거 봐. 옛날에 그 현진이 해줄 때는 참, 하, 정말. 그한 메뉴로 장사를 해도 대박 날 건데. 맛은 있네요.